아이영 오늘 뭐해? 고구마 어디 갔어? 저는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화 했는데 이제 세수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직 설거지하고 있어서 물을 같이 쓰면 수압이 좀 약해져요. 그래서 아직 세수는 안 했어요. 엄마랑 수영을 갈 거예요. 오늘 손님들이 좀 오시거든요. 준종이. 무릎 좀 많이 하고. 아, 그렇게 많이? 솥을 냄비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, 무릎은 한 마리 많으냐? 안 그러면 공짜로 해준다. 시합을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동네가 수협이 가까운 데 있어서 좋아. 그러니까 10분 거리지. 문어 하나 사고, 물 사고. 뭐라고? 주차? 아, 주차 뽑아야 돼. 에이, 자동 아니야? 내 팔 안 닿겠는데? 내려. 아, 그냥 들어갈래. 다시. 응? 다시 바꿔서 붙여서 들어. 뒤에 안 들어오라. 문어 어떤 식이야? 문어. 소라는 너무 돈을 말씀한 사든 말든. 가자, 바쁜데. 정전기 조심하고. 추워. 천식. 나처럼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오는 거요. 신발 봐라, 나는. 천식 신고 왔잖아. 어구. 어, 괜찮네. 어. 발 하나도 안 싫어. 수산시장 패션이네. 그럼. 내가 안경을 꼈으니 차 타고 여기 딱. 저기 딱 한번 보자. 바로 가겠다. 차 주셨어. 고마운 수산. 솔직하게 잘해주시네요. 엄청 크다. 맛도 보이죠? 한개. 네, 맛있죠. 여러분, 저는 약 먹고 가야 돼요. 안경 운전할 때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. 이렇게 벗으면 숫자는 안 보여도 이렇게 보이거든요? 약간 뭉개지는 정도로만? 근데 안경 딱 끼니까 표지판이 잘 보여요. 전에는 길이랑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표지판이 안 보여서 약간 내비에 의존해서 다녔거든요. 훈종아! 왜 그래? 안아줘? 여기 와. 순종이 이따 저녁에 아 맛있다 나이 먹었나 한약이 맛있네요. 이따 저녁에 순종이는 오빠한테 좀 봐달라고 했어요. 저는 빨리 친구 픽업하러 가야 돼요. 친구랑 친구 애기랑 처음 봐요. 다윤이 데리고 또 친구 애기 보러. 그 앞머리가 좀 기름진 것 같지? 내 친구도 이해해라. 언니, 언니 햄버거 빨리 골라야 돼. 나 아까 비브리치. 다윤이. 다윤이 말해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선생님이에요. 누구예요?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. 어우, 머릿결 봐. 엘라스틴 했나요? 하피 어딨어, 하피. 하피. 어머, 뭔 소리야. 하피 어딨어? 대박. 오, 똑똑해, 똑똑해. 어머, 어머. 이거 어머, 이게 뭐야? 이거 되게 좋다. 물빵빵한 거 봐. 너무 좋잖아. 내가 알겠니? 야, 지금 누구한테 물어? 카마. 엄마. 아직 엄마. 오, 야. 빨리 먹지. 무겁다. 야, 나 원래 더 빨리 할 수 있어. 근데. 이렇게 해줄까? 이렇게 해줄까? 그러지 마. 대박. 배고파요. 맞아, 다현이는 배고프면 딱 온다. 아, 그래? 어, 그리고 딱 밥 먹이면 갑자기 빵긋빵긋해. 아, 그래? 다현이 배고파서 빡쳤어요, 지금. 엄마, 밥 줘. 빡쳤어요. 어우, 짜증나요. 어디? 보여줘. 와우. 그래. 어른도 배고프면 빡치는데. 생이도 우유 먹어? 너는 혼자 먹네? 먹는다.
맛있겠다. 세윤이 발가락 어디 있어? 어,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세윤이 됐고? 엄마! 세윤이 코 어디 있어요? 거기 있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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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서 우리 다현이. 와. 엄마, 엄마 밥 먹고 올게. 장난 아닙니다. 초다. 불이야. 봐봐. 봐봐. 박수 친다. 박수 친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다현이 인생 최초 의자에 앉았어요? 아기 의자 앉았어요? 어? 와. 우리 엄마는 손님 맞이 한다고. 아, 여기. 정신이 없어요. 와. 여러분, 매운탕 두 개. 여기도, 여기도 매운탕. 반찬 대비 준비? 여기 따로 육수도 막 내놨고. 근데 메인은 회예요. 아, 제가 너무 피곤하네요. 다이영 운동 왔어요. 네.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? 너무 졸려요. 가도 여러분은 지금 BMS 증후군에 시달리는 한 여자를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, 스킨하고 미스트 뿌리고 저 요즘 이거 되게 잘 써요. 레미디스. 피부에 활기를 좀 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걸 바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, 저의 브이로그가 막 연애로 막 가득 차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. 뭐 데이트 카테고리는 생기겠지만 에센스 바르면서 그냥 제 생활이 그대로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찍지 못했던 거를 앞으로는 더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아쿠아스루스 그 정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? 말이 언제 말리고 자지? 달콤한 립밤. 야, 맛있어. 진짜 제가 발라본 립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전 이거는 라네즈 선물이지만 제가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. 제가 써보니까 아이스는 좀 빨리 만들릴 때 좋은데 긴 머리에. 근데 잘못 말리면 물론 드라이가 다 그런데 잘못 말리면 쉽게 두피 부분이 이렇게 찌그려서 눌리기가 쉬워요. 왜냐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. 이것도 진짜 잘 써요. 케마의 미라클 본드밤. 이렇게 본드밤을 발라놓고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아베다 에센스로 마무리를 하거나 그래요. 그러면 저는 머리를 말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염.